직선에서도 좀 붙어줄 수가 있습니다. 네. 스미치. 아, 그대의 패스 시도. 하지만 지금은 아길라르가 막아냈는데 또다시 좋은 수비. 전투적인 수비입니다. 아, 이진용이 공을 잘 지켜줬어요. 어, 아길라르. 그러니까 이진용 선수의 수비가 돋보이는 것 중에 뭐냐면은 본적에서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요. 자, 선수들이 천천히 피치 위로 나서고 있습니다. 이 어려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요. 오스마르 팔로세비치 두 선수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일단 좀 책임감을 갖고 선수들이 이제 피치 위로 나섰습니다. 보여주게 됐죠. 워낙 뭐 신지호 선수도 스피드가 있고 또 대학 시절에는 또 득점력도 있는 선수니까 네. 자, 오늘도 같이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선발 카드로 냈습니다. 다시 한번 이진용의 반칙. 오스마르가 잘 살려놓고 팔로세비치 황현수가 있겠고요. 팔로세비치 결국 이제 스트라이커들이 볼을 지켜내줬을 때 이선에서도 좀 붙어줄 수가 있습니다. 팔로세비치. 네. 아,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이진용 선수인데 오늘 팔로세비치를 무척 괴롭힙니다. 네. 오늘 활력을 찾으면서 공수 좀 몰아붙이는 형태로 좀 경기가 진행되고 있어요. 후반에는 네. 전반만큼은 좀 강력하게는 지금도 좀 이 패스가 빠졌더라면 뒤쪽이 좀 황현수 끊어냈어요. 다시 한번 끌어내고 에드가 오늘 이제 에드가를 앞에 두고 서울 선수들이 자 다시 한번 신재원 잡고 여기서 끝까지 오늘 서울이 일단 먼저 걷어냅니다. 자, 끊어내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? 김진성. 깜짝 놀라서 김진성! 자, 젊은 선수들이 기술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서울입니다. 이렇게 자신있게 해야죠. 이렇게 기회 줬을 때 그런데 자신있게 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. 네. 권성희 선수의 발차가 주심에 피스를 올렸습니다. 결국 태국가 서울에게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귀중한 3점을 가져갑니다. 네, 결국은 이제 에드가 선수가 시즌 첫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3경기 무득점에 우승을 했던 대구였는데 양팀 감독들 앞서 인터뷰 이 내용을 봤듯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만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. 그렇죠. 시작했는데요. 오, 이거 웃으면 대구 입장에서 긴장해야 됩니다. 예. 네. 펠리페가 웃게 두면 안 돼요. 광주 거래가 냈었고요. 어떤 후식적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이한도 선수가 한 번 더 얘기했죠. 세르지니우 연결됩니다. 헤드가 펠리페가 잘 열었어요. 연결해줍니다. 엄지성과 태클. 오, 지켜내요. 가랑이 사이에서 일단 지켜내고 그걸 또 끄집어 나오는 치바사. 지금 지켜낸 선수가 이진용 선수. 그렇습니다. 네. 그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이 상대의 공을 끊어내는 역할, 홀딩이라고 네. 지우개 역할. 반면 대구는 지금 알렉스가 볼을 잡았을 때 항상 반대쪽을 네. 준비를 해야겠어요. 그 부분 예. 네. 에이스. 자, 오른쪽으로 엄지성 이번에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. 주식 선수 내려오면서 방해하는 공격. 네. 이진용이 일단 빼앗고 에이스 앞쪽으로 밑쪽 이진용의 에어사인을 빼앗깁니다. 지금도 뺏어낸 선수 누구냐? 이진용입니다. 그러네요. 네. 많이 기억했습니다. 좀 이제 시간대는 이제 한 분 차 승부 네. 시간대로 가보도록 오, 좋아해서 일단 골을 뺏었습니다. 그리고 김수영 이진용 왼쪽으로 향합니다. 마무리 자 네.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되었습니다. 대구 FC가 3연승을 달리게 됩니다. 오늘 이렇게 인터뷰 몇 번째인가요? 태어나서 처음 아 처음 네. 하는 거예요? 네. 네. 세 번째 만원간중 속에서 오늘 대구가 홈 경기를 치르는데요. 대구는 좋은 분위기를 살려나가면서 전북과의 징크스를 깨려면 오늘도 좀 중요한 한판 승부를 두 팀이 좀 맞붙이게 됐습니다. 다섯 경기 연승으로 이어가다가 지난 경기 무승부를 기록했던 대구고요. 이성에 그리고 이식도가
대구전에서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. 자, 왼쪽 측면. 공격이 아주 능한 선수는 아니니까 예, 최영준 선수를 대칭해서 좀 공격을 풀어나가는 공격 전개 역할은 백승호 선수. 그자죠. 공격 1차포가 많이 움직여주는데요. 패스는 바로 또 최영준 선수입니다. 이렇게 패스 이어가고 순간적으로 최영준. 이라보다 볼을 한 번 더. 자, 세진이 오늘처럼 앞으로 찔러줍니다. 수비 쪽으로 볼을 투입했습니다만은 수비에 막혔습니다. 자, 이렇게 들어왔고요. 지금도 좀 이진용 선수에게 이병 감독이 박수를 쳐주는 거는 볼 쪽에 좀 빠르게 강한 압박을 통해서 네, 상대 공격을 좀 무력화 잘 시켜냈네요. 참 잘해주고 있어요. 오, 여기서 슬라이 태클로 다시 한번 끌어내는 여정이지만 에이드부터 꾸준히 다닐 정도로 네. 네, 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김학범 감독이 아이디네스 뒷공격 밀어주고 한교원 챔프에게 연결이 되지 않고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골 다툼 지금도 이진용 선수가 네. 끝까지 잘 따라붙어주면서 골 잘 차단했고요. 자, 이용래 선수를 빼고 치바사를 투입하는 대구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누가 살아있어요. 세징야! 세징야!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뭐 류재문이나 신창무, 이진현 선수, 또 김선민 선수까지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수비에서 팀에서 없어서는 안 돼. 미드필더 좀 중심 역할을 잘해주겠습니다. 이진용 선수 근데 오늘 많이 움직이네요. 좋아요. 네. 많이 나옵니다. 예. 밀리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오늘 이진용 선수 수비적으로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. 진용이의 일기?